제가 찍으면서 보니까 한 7초, 8초에 하나씩 만드시던데 최대로 빨리 하면 1분에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을 때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돈까지 생각해서 한번 해봐도 되겠어요? 내공이 쌓여 속도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청호씨. 시작. 과연 1분 안에 몇 개를 만들 수 있을지 능력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끝났어요. 자, 몇 개 만드는가 볼까요, 우리? 이게 또 뭐라고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확인 결과. 1분 동안 만들어낸 어묵의 개수는 무려 10개. 1시간이면 600개도 거뜬한데요. 이 정도면 기계가 필요 없겠네요. 청호 씨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반칙이야, 반칙. 성이 없다. 이런 걸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도 뭐 맛있으면 되는 거죠.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만큼 즉석에서 먹고 갈 수 있도록 나무 막대를 꽂아주는 것도 청호 씨의 역할인데요. 탱탱한 어묵이 꽃단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현주 씨가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 판매 신답게 손님들 눈길 발길 붙잡는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소스 있거든요. 필요한 거 바르세요. 아, 이제 돈 안 내면 작은 거. 아니, 나무 막대를 왜 두 개나 꽂아주는 거죠? 사실 이 작은 방법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끼게 되면. 근데 이거를 두 개 끼게 되면 안 내려와요.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장 바구니 들고 있어요, 이렇게 비닐봉투를. 근데 이 한 손으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편하면 사람들이 안 먹어요. 요즘 사람들은 불편한 거 굉장히 싫어해요. 아무리 돈이 싸든 비싸든 돈 더 주고 편한 걸 택해요.